우리는 슈퍼주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SM타운 N스토어 라이브 커머쇼 오늘의 셀러 뮤직쇼!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뮤직쇼는요, 우리 K컬처를 사랑하는 우리 팬들과 아티스트가 직접 소통하며 즐기는 이색 라이브 커머쇼가 되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 컴백을 맞아 저희가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오게 됐다네요. 네, 자 이제 약 36분 뒤 6시인 저희 10집 정규 앨범 The Renaissance의 음원이 와우. 공개될 예정인데요. 와우, 와우. 자, 음원 공개 전 엘프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10집 앨범 스포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일단은 완전체로 돌아와서 좀 기대도 되고 저희도 많이 떨리는데요. 멤버들 기분부터 들어볼게요. 네, 딱 한 명만 들어보겠습니다. 이특 씨 말고요. 자, 동해 씨. 역시 그런 오케이. 기분일 줄 알았어요. 아, 지금 말이죠. 아, 이특 씨 말고요. 아, 저 아니에요. 예, 시원 씨. 예, 기분이 어떤가요? 오 마이 갓. 좋습니다. 예, 이특 씨 말고요. 자, 다음 희철 씨. 아,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자, 야, 여러분, 그, 야, 예. 얼굴도 안 보냐? 아니, 그, 너무... 저쪽으로 화면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아,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볼게요. 예, 예, 온라인으로 보겠습니다. 아, 규현이가 너무 웃긴다. 여러분, 병풍입니다. 근데 여러분, 네? 자, 오늘의 셀럽이 뭔지 아시나요? 이특 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의 셀럽이 뭔가요? 오늘의 셀럽이요? 예. 오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셀. 정답. 예, 맞습니다. 예. 잠깐, 저 뒤에 분은 누구예요? 누구세요? 초상화 아니에요? 초상화? 홀리건입니다. 홀리건. 제가 가볍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까지 네. 저희가 일단 라이브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이 오늘의 셀럽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네. 저희 라이브도 하면서 저희의 음반을 바로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다른 거죠. 예. 홈쇼핑인가요? 홈쇼핑하고는 다르죠. 라이브 커머스가 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자, 오늘의 셀럽이 네. 아, 오늘 첫 방송인 만큼 네. 아직 오셀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이특 씨가 오셀을 200%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죠. 진짜로? 자, 오셀. 오셀 즐기기 스텝 1. 여러분들 네. 하트를 눌러주셔야 돼요. 우리 슈즈에 대한 사랑. 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계속 눌러야 돼요. 100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원시 표정 좋아요. 눌러줘야 되고. 시원시 표정 좋아요. 그리고 스텝 2. 라이브 채팅에 댓글을 계속 해주세요, 달아주셔야 돼요. 크크크도 좋으니까 시원시 컷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거 왜 해야 되냐. 제작진과 지금 전쟁 한 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하트와 댓글 수에 따라서 100만 개를 넘으면 우와. 우리 슈즈가 이번에 활동 열심히 하라고 체력 보충 잘 하라고 네. 제작진이 준비한 한우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 얘기 듣지 않아도 돼요. 하트만 눌러요. 네. 한우 세트를 누구에게 주는 건데요? 저희 슈즈에게 줍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그건 슈즈 숙소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트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오늘 저녁에 한우를 먹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숙소로 가져간다고? 네, 숙소로 가져가겠습니다. 에이. 드시고 싶으면 숙소로 오세요. 한 덩이씩 가져가요. 하우스 파티. 네. 예. 자, 그리고 라이브 시청 중에 그 SM 타운 앤드 스토어를 통해 10집 앨범을 구매한 분들에게는 저희 슈퍼주니어가 준비한 오셀 넷컷 따밤 포토 선물을 앨범과 함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자, 슈퍼주니어의 컴백설을 풀어보는 시간 풀어줘 풀어줬썰 예썰 예썰 풀어줬썰 네. 컴백 토크에 앞서 저희 앨범을 먼저 보여드릴까 한데요. 자, 셀러비가 준비되어 있죠. 셀러비 들어와 주세요. 러비야. 어머. 아, 이렇게 허접해요? 러비 러비 옷이라도 입을 줄 알았는데. 셀러비예요. 셀러비네요. 저 야. 이분이 이 친구가 오늘의 셀럽 마스코트 셀럽인가요? 맞습니다. 네, 셀럽입니다. 많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보완을 하면 좋을지 우리 이특 씨가 조금 추천을 해주신다면. 옷까지 다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옷도 좀 입었으면 좋겠다. 옷은 어떤 형태로 좀 입어야 될까요? 옷을 같이 이렇게 저 파란색으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 네티 입으면 되겠다. 아 그러네요. 그럼 되겠다. 그럼 내가 쓸까? 너무 이게 아 대박 나시라고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해요. 예, 말도 안 해요.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 네? 우리 희철 씨가 이번 앨범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여러분 이 15주년 기념으로 돌아온 10집 정규 앨범 15주년이 아니라 네. 앨범이 미뤄져서 16주년이에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10집 정규 앨범 더 르네상스입니다. 더 르네상스 타이틀곡이 하우스 파티예요. 그렇죠. 하우스 파티 잠시 후 이제 6시에 모든 게 공개되고요. 네. 총 10곡이 10곡 수록돼 있고요. 네. 유닛 버전 앨범과 개인 버전 앨범까지 총 13종이나 준비돼 있대요. 아, 진짜로? 13가지. 너무 많은데? 자, 또 이번 앨범은 그 유닛 앨범이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오 마이 갓. 네. 저희가 지금 요 앉아 있는 요대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 명 앉아 있는데 유닛 소개를 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써니, 먼저 첫 번째 유닛. 자, 그쪽 어떤 유닛이죠?
아 놀라지 마십시오. 저 이특, 시원, 동해가 함께한 유닛. 유닛 이름? 패셔네이트. 패셔네이트.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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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시원 씨 표정 너무 좋아요. 네 좋죠. 카메라 감독님 줌인 좀 부탁드려요. 자, 시원 씨에게 자, 시원이 들어갑니다. 자, 자 열정 한번 볼게요. 자 3, 2, 1, 열정. 열정. 아이. 아 네. 자 그러면 네. 열정을 내 열정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 이거 좋다. 네. 자 우리 동해 씨부터. 내 열정은 이런 거다. 네. Wait. 아 그렇죠. 아... 운동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자, 3, 2, 1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어떤 유닛이죠? 우리 희철역 예선 어떤 유닛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사실 원래는 이제 KRI예요. 규현까지 KRI인데 예? KRI에 K가 빠지고 희철에 H. 그래서 HRY에서 흐라이. 그래서 흐라이의 리더. 자, 유닛 이름은. 뷰티풀입니다. 뷰티풀. 뷰티풀. 네. 뷰티풀. 네. 뷰티풀. 그러면 가장 뷰티풀한 포즈를 세 분이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2MC가 속해 있는 그 유닛이죠. 자 어떤 유닛이죠? 규현 씨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버서틀. 버서틀 유닛입니다. 다재다능 유닛이죠. 예? 우리 유닛의 좀 특징은 아무래도 다재다능이라는 단어에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좀 요즘에 부캐가 유행이잖아요. 부캐. 은혁 씨 좀 요즘 뭐 네. 부캐 유행이니까 아... 좀 하고 싶은 부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어 그런 거 괜찮다. 네네네. 혹시 규현 씨는요? 저는 팬텀. 아 팬텀. 예. 신동 씨는요? 저는 미니멀리즘. 아 미니멀리즘. 예, 그... 예. 부캐라고요? 예, 부캐로 아주 어. 작아지고 그리고 어. 모든 걸 비우는 어, 모든 걸 이런 비우는. 느낌으로 네네네. 예. 앨범 준비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일단 에피소드 담당 우리 동해 씨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죠. 네. 동해 씨. 자, 동해 씨 재밌는 에피소드 한번 재미있게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뮤직비디오 찍을 때 멤버들이랑 저희가 다 같이 치킨을 네 60마리를 시켜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양념이 좀 부족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Oh my god. 네. Oh my god. 정말 최악의 에피소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특 씨가 다른 에피소드 혹시 좀 보충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앨범이요. 사실 네. 이 앨범 그 유닛별로 찍다 보니까 이게 그 르네상스와 그리고 또 현재 미래의 퓨처의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에피소드가 뭐죠? 그 후반 작업이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에피소드가 뭐냐고요? 이거는 저보다 어?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저 에피소드 있으면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어, 네. 우리 규현 씨가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네네. 예. 이번 뮤직비디오 에피소드인데 네? 아마 지금 저희 슈퍼주니어 16년 뭐 역사상 아마 기록을 쓴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어떤 기록이죠? 가장 네. 오래 기다렸던 뮤직비디오. 어? 어 개개인별로 어, 아니에요. 대기시간 아니에요? 로시엔토 아니에요. 있었어요. 로시엔토가 있었어요. 내가 없었잖아. 아 규현 씨가 없었구나. 로시엔토 열흘만 기다렸는데 이렇게 귀여우신 거야? 거의 제가 알기로 어, 그 이 뮤직비디오 촬영 중간에 네. 려욱 씨는 심지어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왔어요. 어 그래요? 네. 려욱 씨 어떤 마사지 받으셨어요? 와우. 아, 와우. 스포츠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받았는데 중간 네. 대기 시간이 길어서 저희 마사지를 받으러 가더라고. 경락 받고 왔죠. 여러분들 100만 돌파했대요.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공헌레이션.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우는 저희가 드리는 거죠. 죄송한데 자, 지금 우리 예. 흐라이의 예. 우리 리더 예성 씨가 지금 뭘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있거든요? 예성 씨 말할 거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예. 슈퍼주니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 마이 갓! 팬들의 리액션으로 더욱 빛나는 우리의 빛나는 쇼맨. 빛나는 쇼맨의 부제가 이 최후의 침착냥을 찾아라인데요. 침착냥. 냥. 어떤 게임일까요? 눈치 채셨나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 게임. 바로 네파 게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원 씨, 규현 씨, 예성 씨가 예. 뇌파 탐지기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예. 머리에 쓰면 뇌파에 반응을 해요. 여기. 예. 그래서 고양이 귀를 쓰고 상대팀의 난감한 질문에도 아~ 당황하지 않고 어. 평정심을 유지해야 이기는 게임. 어, 여러분. 이 게임에서 혹시 우승하면 뭐가 있냐 이런 물어보셨는데 바로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혜택이죠? 지금 이 방송을 시청 중인 엘프들에게 선물을 쏠 수 있는 특권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네. 저희가 게임을 하는 동안 예. 채팅창에 응원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분들을 우리 예. 슈퍼주니어가 직접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예. 자 댓글 네. 재밌게 달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부터 한 팀 한 팀 저희가 100초 동안 공격을 할 겁니다. 네. 귀가 움직인 시간을 저희가 측정을 할 건데 가장 적은 팀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냥에게 저희가 다 같이 질문을 해볼게요. 네, 수비합니다. 자, 네. 마냥에게 질문 해주세요. 시작! 얘는 질문 안 해도 되겠는데? 야, 왜 이렇게 움직여? 알아서 움직이는데? 지금 많이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시원 씨, 네. 사실 그 려욱이 광고 자신 있어 본인이 만들어줬는데 본인 광고에 안 껴줘서 려욱이랑 사이 더 멀어졌다는 얘기 있는데 진짜예요? 원래 멀어요. 에이, 거짓말이네. 저 내려왔어. 아, 농담한 거예요. 이거 농담이에요. 예, 시원아, 너 그 뭐 유니세프랑 이런 거 봉사활동 그거 되게 억지로 하는 거라고 맞지? 에이, 아니야. 오, 안 움직였어요. 깔창이 20cm라면서요. 원래 키가 많이 작아서. 괜찮아, 그 얘기.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100초가 지났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죠, 몇 초인지. 자, 계속해서 이번엔 균양으로 갑니다. 균양. 자, 여러분 균양에게 질문해 주세요. 준비. 시작. 규현아, 너 지금 주세요. 오늘 컴백인데 술 한 사발 들이키고 왔다면서? 진짜? 아니, 그 진짜 얘기하면 어떡해. 귀가 움직이는데? 귀가 움직이는데? 귀 많이 움직이는데? 귀가 많이 움직이는데? 귀가 많이 움직이는데? 규현아, 너가 팬사인회 스포했다며? 아, 예, 이건 진짜구나. 미안하다. 맞아요. 아니, 설마 스포 싫어한다고 했어? 아니, 이번 주에 한다고 그래서 당연히 공지 나간 줄 알았지. 봤어. 규현아, 이 앞에 있는 물, 너 물만 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술이구나. 소주란 얘기가 있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니에요. 움직여. 오, 야, 너무 움직이야. 야, 뭐야? 움직여, 야, 규현아, 뭐야? 너 슈퍼주니어 활동하는 것보다 혼자 팬텀 하는 게 더 좋다며? 야, 많이 움직인다. 아니야, 야, 아니야, 움직인다. 아니야, 내려가잖아. 규현아, 네? 기회가 된다면 리더 자리를 치고 올라오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 맞지? 오케이, 움직인다. 야, 야, 야. 어이, 맞다. 야, 이거 뭐야? 확실하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맞네. 아, 내가 리더를 했어야 되는데. 규현아, 예성이랑 사이가 정말 안 좋다며? 맞아요. 야,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야, 그럼 내가 뭐가 돼? 규현아,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예성타 이후로 나도 규현타를 만들고 싶다라는 속셈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야? 어? 멈췄어. 규현타? 아니죠. 여기까지! 아! 네, 자, 100초가 지났습니다. 자, 야, 재밌네요. 아니, 뭐 질문을 하지 않은 내 이름이 참 많이 거론되네요. 예, 자, 이제 예성씨가 예냥에게 예냥이 자, 준비됐죠? 자, 예냥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게임 스타트! 예성아, 그 지금 너 그 빨간 머리 염색한 게 아니라면서? 네, 맞아요. 너 머리... 오늘 폭식했지? 어떻게 알았어? 막 움직인다. 움직인다. 사람들한테 저녁 안 먹는다고 하면서 안 보이는 데서 몰래 먹지 형. 요즘엔 좀 그래요. 더 유명해질 수 있다면 예색으로 개명한다면서? 사실 요즘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는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어? 자극적이지 않아요. 본인 어, 이름이잖아요. 변명할까요? 어, 예성이 셀카 어플 종류별로 다 깔려 있다면서? 좀 아쉽지만 저는 사실 셀카 어플은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배시가. 저는 셀카를 많이 찍지 않아요. 어? 생각보다? 저희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아니, 제가 너무 많이 찍는 여기까지! 네. 어, 예성씨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 네.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예성씨가 15초, 그리고 시원씨가 9초. 어, 의외로 시원씨. 자, 규현씨가 28초. 자, 이렇게 해서 시원씨 팀이 승리! 자, 제 1대 빛나는 쇼맨은 시원 팀이었습니다. 네. 네. 자, 빛나는 쇼맨에게는 일단 네. 왕관이 주어지고요. 자, 왕관을 써주세요. 자, 빠바바바바바. 셀럽이가 왕관을 드립니다. 내가 왕이 될 장이로가. 우승팀 멤버들이 뽑기를 네. 하나씩 뽑아주세요. 이제 그 네.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뽑으면 우리 엘프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물을 뽑았을지 이특씨 먼저 공개.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해주세요. 편의점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편상. 자, 그리고요. 버거 상품권. 버상. 자, 그리고 동해는 치상. 치킨 상품권. 상품이 좋아요. 치킨이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화끈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옷을이 쏜다. 와! 쏠 수 있어? 계속 쏘네요. 네. 자, 아까 그 라이브 방송 중에 앨범을 구매하신 분들께 네. 드리는 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을 신청하시면서 슈퍼주니어 10집 앨범을 구매하시면요. 그 슈퍼주니어의 라이브 현장 포토를 선물로 그렇습니다. 드릴 건데요. 이름하여! 네. 오셀 네컷! 혹시 추첨으로 몇 분께만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슈퍼주니어의 이름처럼 선물도 슈퍼하게 저희 10집 앨범을 구매하신 모든 분께 드리겠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네. 하트 100만을 이미 넘겼습니다. 예! 아, 네. 자, 한우 나와주세요. 자, 한우. 네, 자, 여러분께 한우를 드리도록 운동하고 하겠고요. 고기 먹어야 돼. 이 한우는 말이죠. 예? 우리 제작진이 바로 이 앞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와, 예. 진짜 한우네. 좋습니다. 이번 주 저희 그 컴백 일정들 잠깐 간략하게 좀 그 우리 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자, 이번 주 여러분들 슈즈 데이, 슈즈 위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6시에 음원이 공개되면서 7시 엠넷을 통해서 저희 슈즈 컴백쇼. 컴백쇼. 사실 음악 방송하고 끝나서 여러분들 아쉬웠죠? 컴백쇼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 M 카운트다운. 금일 뮤직뱅크, 토요일 음악중심, 일요일 인기가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M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KBS 강하나의 볼륨을 높여요 라고 라디오를 만나실 수 있고요. 우리 멤버들 개개인 활동하는 모습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네, 이번 주에 그만큼 저희가 꽉꽉 채운 활동할 테니까 예.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오셀 레컷을 찍으러 가야 됩니다. 자, 이특 씨가 마무리 좀 같이 해주세요. 예. 네,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2분 뒤면은 슈즈의 10집 앨범 하우스 파티 전곡 음원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또 이번 앨범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퍼주니 어여! 감사합니다. 안녕. 자, 이제 2분 남았어요. 자, 그리고 저희의 실제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 방송이 끝났다. 그럼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예, 은혁 씨 고생하셨어요. 네, 사실 다음에도 어색한 거 좀 네, 잘 부탁드릴게요. 자주 빼주세요. 그리고 은혁 씨는 조금 더 살을 더 빼주세요. 자, 여러분들 1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걸 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SM을 통해서 게임 잘하는데요. 오, 게임. 네. 야, 우리 SM 그래 우리 한우 하나씩 주면 안 돼요? 두 당? 앨범을 13종을 만들었는데 한우를 셋이 나눠 먹으라고.